안녕하세요. 저는 10조 김정우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이 한 말에 의해서 자신을 바꾸려 하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한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제 모습을 바꾸려 하기까지 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조용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옆반에 저와 이름이 같은 김정우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그 아이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저와 다르게 친구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옆반의 정우를 잘생긴 김정우라 부르고 저를 못생긴 김정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전학을 가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을 씻으러 화장실을 가고 있을 때, 복도에 옆반 김정우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옆반 정우가 저보고, 넌왜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 아이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서러움과 함께 제가 진짜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었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뭐 결국 변한 건 없습니다. 이렇듯 장난 혹은 농담으로 한 말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 지금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제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그 정원보다 마음이 깨끗한 제가 더 잘생겼다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